방위산업 만큼 대규모 비리가 계속 발생해온 분야도 없을 겁니다. 무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가격을 정하는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무기 수출입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검은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국내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들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령 회사는 스위스 비밀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무기 거래엔 엄격한 보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비밀이 많은 만큼 대형 비리도 자주 일어납니다. 뉴스타파는 파나마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현대로템, 삼성테크윈 등 한국의 대형 방위산업체와 거래해온 터키 무기 중개업체와 이 업체가 조세도피처에 만든 유령회사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입니다. 터키의 무기 중개업체는 1980년대 터키에 탄약을 수출했던 한국 회사 코오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오롱의 이제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뭐 코오롱 LTD 터키 뭐 이렇게 하고 법인을 하나 만들었나 봐요. 에이전트 법인을. 이 터키의 무기 중개업체는 코오롱 리미티드란 이름으로 1987년 설립됐습니다. 이 코오롱 리미티드는 지난 2001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같은 이름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회사 이름을 KTR로 바꾼 뒤 2003년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KTR 리미티드라는 같은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즉 터키 현지에 KTR이라는 무기 중개업체가 있고 버진 아일랜드에는 이 업체가 만든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란 유령회사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유령회사는 지난해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가 유출될 시점에도 살아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두 유령회사는 이사도 같은 사람입니다. 마르타 에드힐과 비앙카 스콧. 국제회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마르타 에드힐을 검색해보면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만 약 9,000개 회사의 이사로 나옵니다. 비앙카 스콧은 무려 만 개가 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코오롱 리미티드 등 회사가 차명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유령 회사의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특이하게도 설립 당일 두 번의 이사회를 열어 같은 내용을 의결합니다. 코오롱 리미티드의 설립일인 2001년 7월 25일 열린 첫 번째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회사 주소를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으로 하고 주식은 무기명으로 1,000주를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열린 두 번째 이사회.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만들기로 결의합니다. KTR 리미티드도 마찬가지 결의를 합니다. 유령회사들의 주요 설립 목적이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설립 이후 주로 한국의 방산 대기업과 일해온 터키의 KTR. 홈페이지에 가보니 첫 화면에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등이 주요 거래처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한국 업체입니다. 국제 무기 거래엔 로비 자금, 리베이트, 킥백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뒷돈이 오간다는 게 정설입니다. KTR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와 스위스 비밀 계좌가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터키 사이의 무기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번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는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KTR 리미티드와 코오롱 리미티드 명의로 진행된 계약서가 두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 중개업체가 만든 이 유령 회사들과 한국의 무기 수출 대기업들이 직접 거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들은 2001년 당시 삼성테크윈의 K9 자주포 수출과 2008년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터키 기술 이전 등 1조 원 규모의 대터키 무기 수출 사업 과정에서 터키 KTR의 법률 대리인인 오색 폰세카가 작성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무기 거래 과정에서 현지 컨설팅, 물자 조달 등을 맡는 한국과 터키 업체들과 KTR이 맺은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언급된 한국의 두 방산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예. 그 코롱 LTD라는 그 LTD 터키 예, 그 회사를 타고도 같이 뭐 이제 공동 마케팅도 하고 하다가 예. 2000년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했고요. 그 수수료를 터키 법인으로 직접 입금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어렵다. 아, 그런 예, 그런 내용은 더더욱 좀 그렇고요. 이 그 회사가 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하고 다 했을 거예요. KTR이 뭐 그 무슨 뭐 페이퍼 컴퍼니니 뭐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뭐 갖다부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네. 관심 있는 거는 현대로템이 예. 그러니까 예. 터키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했는지 조세 피난처에 예.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한 건지 이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국세청에서 예전에 다 확인을 해놨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터키의 KTR에 직접 연락을 취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KTR은 뉴스타파 접촉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눈에 잘 띄게 게재해놨던 주요 거래 파트너 목록, 즉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 이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전입니다.